제2회 2022년도 4분의 1분기 양수발전 이동년 지역발전 주민협의회 포천 양수건설도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참석자 분은 우리 회장님께서 직접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이 같은 날씨에 좋고 11월 10일 날 1차 내가 11월 10일 날 저녁 6시에 주민센터에서 1차 간담회를 하고 그분의 2차 코로나 여파로 빨리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조금 늦어져서 오늘 했는데 이사님께서 확진자가 세 분이 계시고 또 이문갑 씨, 부평사님이 이문갑 씨는 또 갑자기 방문을 한다고 하고 여러분이 가정사례에서 못 오셔가지고 오늘 많이 오셨어요. 이게 이사님들은 소개를 다 해드렸는데 새로 오신 분 몇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치수 우리 강경수 강사님께서 가정사가 생겨서 축하하지 못하시겠다고 해서 이 한치수 강사님은 물론 의사님의 동의가 있으시고 그건 나중에 추진 받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노목사이 한치수 예비 강사님을 인사 소개시켜드립니다. 일어나시게. 네. 이쪽 보러 가시겠습니다. 잠깐만 있어주세요. 노목사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도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사, 예비 이사님 김광열 우리 방통 대장님 인사하시죠? 아, 이거 뒤에 계십니다. 다음은 안흥규 예비 이사님이신데 오늘 30년 원사를 하시고 예비사님하고 지역에 일한번 해보시고 지금까지 하셨었고 또 저 도와서 하신다고 해서 일 잘 잘 보시고요. 인사 진짜 감사합니다. 다음은 또 아시는 분 잘 모르겠어요. 노국사리에 우리 한치수 감독님하고 같은 동네에 계시고 우리 김은수 씨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치수 때 출입 반사 정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 바쁘신 와중에도 회기 중입니다. 회기 중인데 예, 손정환 의장님께서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먼저 박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동면 상황에 대해서도 이동면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시상부터 모임에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어떤 지원에 대한 금액도 문제지만 그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서 계속 논의에 관한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만큼을 지원해 줄 테니 이만큼을 사업을 하겠다가 아니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으니 이만큼을 지원해 달라라는 방향으로 오히려 주민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들이 많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간에 걸치기 때문에 아마 주민 여러분들께서 어떤 동력이 상실하거나 그렇지 않도록 또 오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동의 주민 여러분들이 중심적인 데서 또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서 또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게 또 도와주시면 작지나마 또 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외부에서도 손님도 오시고 또 이동현 주민 여러분들 또 함께 보고 싶어 하셔서 또 서울읍 주민자치위원장님 하셨죠? 저는 이미지 위원장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한번. 네. 일단은 말씀 끝나시고 나서 할게요. 아, 네. 그리고 간단히 인사를 드리려고. 그리고 우리 이동현 현안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도 두 분 더 오셔가지고, 저희 이희선 전 의원님도 오셨습니다. 인사 잠깐. 안녕하세요. 이희선입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제가 할 일을 다 해주셔서 회장님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양성 건설 축구들은 김영수 소장님께서 축구들 좀 소개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분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성수라고 합니다. 석진 양수 소장을 맡고 있고요. 작년 12월 20일 전에 또 처음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그리고 부장님 회장님과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같이 근무하는 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우리 최영순 처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김영순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지금 포천 장소 위해서 지금 3년 만에 지금 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서 이완주 소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얼굴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천수 관련입니다. 네, 김천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국민의회부터 진행을 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기에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나머지 의식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포천장 부분장 김성훈입니다. 제가 언제도 벌써 3개월이 지금 일찍 넘었습니다. 계절이 멈추면서 이제 공수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좀 제가 경주하고 울진을 거쳐서 지금 여기를 왔는데 거기는 지금 날씨는 공기운이 굉장히 완연한 날씨거든요. 굉장히 따뜻하고 이제 이쪽은 좀 북쪽에 비해서는 좀 계절이 느껴지나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 주변 산을 보면은 약간 좀 풍성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어쨌든 오늘 그 유동면허의 결정하기에 전단을 개최하시는 우리 오성길 회장님과 여러 그 장부님들, 회원님들, 그리고 바쁜 시간을 쪼개서 참석해 주신 우리 의장님, 오세라 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부임한 이후에 이게 저희가 처음 참석하는 간담회고 또 올해 첫 간담회입니다. 저희가 임기마다 간담회를 개최를 하는 걸로 저희가 참석해서 사업 추진해온 것과 여러분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고 그게 지금 제가 온 이후에 처음 다행입니다. 아무쪼록 발전 협회가 계속 발전되기를 바라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협조를 잘 해주신 덕분에 양수건설사업공지까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그 기획재정부의 그,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문서가 통과가 됐고요. 포천양수에 대한 발전사업과도 저희가 산업부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저항개발사 대정구역 지정 신청까지 완료를 했고 저희 계획대로 된다면 6월달에 대정구역이 지정이 될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초에 뭐 대정구역 지정을 저희가 4월달 정도로 사실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업 변화의 특성상 이게 저희가 계획했던 일정 보다 조금씩 어긋나는 경우는 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깊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어쨌든 사업은 순조롭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포천장 주문조선은 어쨌든 이 이동면에 사업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면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도 추진하고 또 투명하게 추진하면서 계속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주민협회도 더욱 활성화돼가지고 이동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또 안녕을 기원하는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손세아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아까 인사드렸는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협회장님 인사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아까 소개시켜드리고 저 인사하면서 얼굴도 인사 받았고 하여간 이렇게 만나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 오늘 간담회만 나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료를 좀 해서 신경 써서 만들어서 발표를 해드렸는데 요번에 아까 김원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제가 말했지만 손재영 의사는 현직 회기 중이에요. 9일 동안 임시 회기 중이라 4월 1일까지 바쁘신 와중에도 제 우리 양지열 전도 간담회 한다고 꼭 참석하신다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한 번만 쳐주시죠. 아까 좀 전에 이 원길 오신 분, 위원장님하고 이희승 전 의원님께도 어쨌든 뭐 저희 양수발전소에 또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또 오신 걸 믿고 잘 돼서 우리 양수발전소와 함께 호천을 양수발전소도 발전하고 호천도 발전하고 일 좀 많이 해달라고 한 번 더 부탁드리죠. 네, 저는 이단을 요구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는 이제 지금도 진행하게 되는데 우리 처음에 지금 자료가 있는데 일단 우리 그 상황을 한번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러면 현재 저번에 11월 10일 날 작년에 주민진단센터에서 2차 간담회를 했고요. 오늘 2차인데 그 이후 경과하고 아까 선생님 말씀드린 내용을 불평하는데 다시 한번 중상적인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12월 말경에 이하위에서 전략 환경영향학과 공통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18일 날 공공기관 내비 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 날 정기위원회부터 정기사업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 날 저희 회사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환개발사업의 예정부의 부정 신청을 했고 현재 이제 산업부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공문을 보내서 의견 통지 중에 있습니다. 네. 관련 기관 환경부 등 10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되겠습니다. 이 회기를 3월에서 5월 사이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월경에 협의 의견 조치 계획을 저희 한수원에서 산업부로 제출하게 되면은 6월 말경에 산업부에서 전원개발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가 되면서 예정부의 부정부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근거로 저희가 이제 보상 계획을 착수하는데요. 7월에는 물권조사, 8월에는 보상 계획 공고, 그 다음에 9월에 보상 협의회 구성, 12월에 감정 평가, 12월에 보상 협의하고 아마 내년 초부터 보상에 착수할 수 있을 걸로 계획이 됩니다. 이게 다 되면 2023년 9월에 우리가 PC 계획 승인하고요. 2024년 6월에 PC 계획 승인하고, 공사 착공은 2027년 6월. 레인지 공사 착공해서 약 2034년 12월까지 약 7년 반 정도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한 10년간 여기에서 발전소를 운영할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으셨죠? 다 외우셨죠? 일정을? 요거는 이제 차체로 2월 달에도 또 하고 2차도 더 진행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 과정에서 차장님 그 이미 환경영향평가 다시 한번 또 하죠? 네, 이제 9월에 또 본 환경영향평가 작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 전략영향평가 사전 여기 전략영향평가가 진짜 용어는 사전영향평가예요. 그거를 엉뚱하게 전략이라고 이름을 바꿔서는데 원래는 사전영향평가였었어요. 하기 전에 하는 건데 이상한 이름을 바꿔서 사람만 헷갈리면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통과됐는데 이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그 당시에 내가 그 공청회 할 때 지적했던 그런 내용은 뭐 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평가할 때 반영이 돼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업체는 그 업체로 하는 것만 또 바뀝니까? 아마 새로 아마 다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새로 이제 아마 새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민들 얘기로는 사냥도 진짜 사냥도 있던데요. 사냥도 국민 계곡에 사냥도 봤다는 거 있어요. 사냥도.
천연은 천연 기념물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먼저 그 한번 사업 계획을 한번 이제 여기 내가 사장님하고 차장님한테는 사업 계획을 한번 넣어준 적이 있는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환경 운동을 좀 하는 그래서 우리 자부당 한 500만 원하고 한 2,500만 원 한소원에서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사업 계획을 넣었는데 아직 그 사업이 실시가 안 돼서 펼칠 수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금은 이제 그거는 그냥 사업 계획만 갖고 있고 본 사업이 시행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사업 계획서를 올려서 저희도 물론 물론 환경영향권을 전문가들이 하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근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환경영향권을. 특히 뭐 요즘 기후위기, 산불도 많이 나고 이런 거 상당히 심각한 거라 양수발전소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이에요? 재생이에요? 이게?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양수는 어디에 들어가요? 어떤 공해라든가 뭐 그런 오염물질. 재생에너지예요? 친환경 에너지예요? 제가 봤을 때 친환경으로 봤는데 법적으로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요. 신에너지하고 재생 에너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법적으로 신에너지라고 하면 뭐 수소라든지 뭐 수소 연료 같이 완전 새롭게 나오는 발전이고. 이제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게 이제 리사이클을 해서 쓰는 이제 뭐 헬리스로 이렇게 발전하거나 하는 것도 재생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양수는 이전에도 계속 회학전 발전 방식이고 그래서 이게 친환경 에너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문을 많이 했고 그다음 또 우리 임원들 이사님이나 우리 대의원 또 감사님 중에 궁금하신 거 뭐. 지금 안 물어보면 또 사무실 찾아와야 되니까 또 준비 많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다 물어보세요. 회의자를 내가 좀 미리 좀 제대로 조금 늦게 들었는데 그 11페이지 그 자료 11페이지 보면은 고천시리 군사격장 주변 지역 군 지원 관한 조례가 있을 거예요. 조금 페이지가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의사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군 관련 우리 이동 주민들 소음법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니까 뭐 5만원 급수가 5만원 3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처음에 안 하는데 영중하고 이동만 했어요. 그것도 이동이 빨리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영웅리에도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것처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조례가 10월 29일 날 나온 거예요. 처음으로. 여태 동안 군사격장에 대한 서춘시에 나오는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랑 똑같이 지금 포천시에는 태양광 총 14개 발전 사업자가 있는데 이 돈이 상당히 이상하게 쓰여요. 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다 보니까 그 돈이 실질적으로 쓰여질 곳 태양 지금 왜 발전 사업을 하냐면 실제 큰 거는 이 창세에 있는 LNG하고 석탄 발전소 이런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태양광이 굉장히 많습니다. 포천에.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사업 자금 신청한 게 한 60여 가지 자금 신청을 했는데 다 주민 의견 수렴 안 하고 견적서 안 넣어갖고 다 받고 왔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업 진행을 포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네? 전력이 자금 기반 센터에다 신청했는데 다 보완하라고 지금 내려왔어요. 73차 자금 조달해서. 그런 식으로 주민들한테는 그냥 만약에 5억이 나갔으면 1억 줄 테니 뭐 할래 이렇게 해서 사인 받아놓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이제부터 시작됐으니까 의장님한테도 제가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충분하다 그래요. 뭐 지금 아까 하신 대로 앞으로도 5년이 있어야
이제 뭐 한다 그러는데 도봉 저때부터 나오죠? 특별시험공학 사업 일시에 부시부터 나오죠. 그러면 내년도에 나오는 아니 24년 6월달 네? 24년 24년 6월 예. 그때는 특별시험이 나온 거죠? 예, 특별시험공학 특별시험이 어쨌든 그러면 내년 한 해 지나면 뭐 보통 수년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년 반 남은 거예요. 따지면 2년 남았다고 보면 되죠. 2년.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저 천안에도 가봤고 천안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이 발전. 왜냐하면 고개 넘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저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근데 나중에 돈이 나오면 배분 비율을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처럼 소장님이나 다 아시는 것처럼 사업이 진행되는 거는 오롯이 이동해서 진행되는데 피해를 봐도 이동의 피해를 봐야 되는데 나중에 돈 나온다는데 서로 응? 돈을 달라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소음법 나오듯이 앞집은 나오는데 나눔에 못 받는 이런 것처럼 그 2만 원 상관에 1급지가 되면 5만 원, 2급지가 되면 3만 원이에요. 그 2만 원에는 뭐 누가 자연인 이렇게 싸우는데 몇백억이 나오는데 그 돈 갖고 이제 곧 실갱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건 꼭 관심을 갖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취지도 그렇고 오롯이 피해를 보니까 돈에 나오는 수혜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 많이 돈 이동이니까 그러니까 이동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사님들도 많이 또 신경 써주시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시간은 그때 가서 갑자기 하려고 하면 우리도 그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빌려야 되고 또 협의도 또 많이 해. 협의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우리 막 이 오시면 부른 거예요. 뭐 의장님도 부르고 근데 시장님도 불렀는데 안 오시고 면담님도 불렀는데 안 왔어요. 내가 다 불렀는데 뭐 회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진짜 회의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하듯이 하는 일을 내가 자세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네, 우리 이동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마지막 이동이 발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막 저희 여기 저 이번도 계시지만 일동 나고 화나지 않아요? 다음에 일동 가면 이동 보고 있다가 일동 나고 화나지 않아요? 난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이동 보면 답답해. 나 근데 이동이 밤에 안 나요. 화가 나 죽겠어. 그래서 이동이 토천 아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이 기회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그때 시간이 나이가 나도 많아서 좀 젊었을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간 열심히 할 테니까 다들 도와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 그리고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읍면동을 가셔도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 우리 그러니까 양수발전소를 모르는 사람 포진심 잘 몰라요? 양수발전소라고 잘 몰라요. 우리만 알지 우리 이동사람도 모르는 사람인데 저 밖에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이거 관심도 없어요. 이거 그 대신 이제 돈 나올 때는 관심을 받겠죠. 그러니까 여기 저는 그래서 우리 건설 소장님하고도 내가 가끔 보면서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물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하는 일이죠. 하지만 항상 좀 거짓 없이 우리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뭘 맡겼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저 장애인들 응? 그 지금 뭐 전철 못 가게 그렇다고 해방 놓고 전철에 하다가 이렇게 밖에 집어넣고 뭐 연착시키고 뭐 그런 것도 뭐 할 수 있겠지만 뭐 지역에 어떻게 보면 큰 저거라고 생각해요. 발전의 큰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는데 만약에 공사가 시작돼도 환경 문제 또 우리 인력들이 일하고 지금 우리는 이제 아까 사장님하고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시작되면 그때 도로공사 그건 언제 부터예요? 도로공사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요. 도로공사 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올해 연말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뭐 도로 뭐 설계 예예 예, 뭐 설계 중기부터 설계도 갖고 해야 되니까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건 특별히 없고 네. 특별히
자주 만나줘야 되고, 또 이제 이동, 그, 아까 그 조례, 사실, 이 전에는 뭐 범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범죄위원장이나 사기전위원장이나 관심이 없었어, 사실은요. 딱 모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무슨 사업을 했는지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성준 위원장이 이제 범죄의 그 사업 관리 부위원장으로 축제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오성준 위원장이나 적극적으로 사업 관리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기 한번 그 대책 사업장 대책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동의 그 사업장 저기서 한 2억 5천 되죠? 2억 5천? 2억 5천. 네, 올해 한 2억 5천 정도 방송기 6억인데 총 6억이어서 방송 집에 하는 방송 그게 아마 3억 조금 더 들어가면 완료가 되는 모양이어서 아마 한 2억 5천 정도는 이제 사업을 좀 하려고 해요. 면회에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한테 이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근데 뭐 지금 한가면은 뭐 캠핑장을 뭐 거기다 투자한다는 소리를 해요. 캠핑장에서 그 돈을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주변에서도 그 이장님들이나 한데 한 2억 5천 정도를 사업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역에서 뭘 또 하고 싶은 거나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해야든가 이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셔야지 그거를 주민한테 직접 피해 주민인지 조례 나왔듯이 피해 주민한테 직접 써야지 그걸 어디 그 캠핑장에 내놓고 그런 걸 왜 시위를 해야지 시위제단에 그런 걸 갖다 쓰려고 해도 모르겠어요. 뭐 될란지 안 될란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처럼 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데 지금 조례에 나온 것처럼 조례에 아까 가끔 보셨다시피 이렇게 특정이 된다고요. 영국면, 이동면, 뭐 창수면 이렇게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돈을 써야 된다고 지금 발전 이런 거는 조례법에 삼척신하고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청구에 딱 발췌해서 그리고 있는데 삼척은 그렇게 돼 있어요. 저희도 의장님이 알아서 다 잘해 놓으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오르신 그 수혜가 여기 오르신 열매가 우리한테 다 떨어지도록 진짜 노력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왕 시작했으니까 저도 열심히 할 때나 잘 도와주시고 하여간 저는 뭐 6시까지 이동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사 시작 때만 자꾸 소장님한테 말씀을 바람 그려도 이동에서 뭐라 잠도 이동 사람 오르시 네, 그렇게 그거 안 하면 소장님도 이동을 아니, 소장님이 이동을 이자한테 이동하는 거니까? 이동을 이자하지. 이동을 하시잖아. 이동 하죠. 저, 방송을 찾아봤는데요. 이동이 먹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저 이사님이나 저희 주민들께서 지금 이동의 양수발전소가 들어선 걸 위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효과가 뭐냐 그걸 다시 부담 안 하는데 이동 양수 발전소 들어섰다고 해서 그게 지금 공사 시설인데 거기 들어서면 암이 생겨났다 들어가시잖아요 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떤 것으로 주민이 뭐 입장 장출을 하는데 그건 다른 데를 뭐 비교하면 기껏에 가사슴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엄청나게 적어진 쪽으로 되어 있는데 구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생각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해줘 주세요. 이걸 얼른부터 넘어가게 해서 잘게 좀 설명 좀 물어보셔서.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 지금 지역 주민이나 이런 데는 그걸 정확히 잡아서 두리무시하게 그걸 치더라고요. 이제 가장 큰 게요. 이제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지원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발전소 운영까지 해서 한 610억 정도가 이제 지역에 이제 지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특별 지원금이라고 있는데, 특별 지원금은, 70개의 크림나고 공사 완공 때까지 거의 한 10년 되는데, 매년 10사업씩에서, 10년간 약 140억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지원금과 사업자 지원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소 착공부터 운영까지 약 한 37년간 그래서 매년 3.5억씩 해가지고 그게 사업에가 70억 정도가 지원이 돼요. 그래서 전체 이 지원금이 사실 가장 큰 거예요. 그 외에 이제 저희 건설하면서 주민들 또 뭐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또 저희 발전소 60년 준공하면서 뭐 또 필요하시면 저희 발전소를 이렇게 지키는 뭐 청원경찰 어떤 지역주민 채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 자회사 정비하는 자회사가 있는데 또 그런 분들 또 채용도 가능하고 또 일하면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발전소 운영하면서 매년 저희 각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원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봉사 활동부터 지원 활동, 뭐 장학금이라든지. 잠깐만요. 지원금이 지금 돈이 나면 그 지원금을 집행하는 저희는 어디신가요? 특별 지원금은 지자체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 지원금은 이제 지자체가 한소화하고 사업자 지원금은 저희가 또 한소화해서 합니다. 그럼 일자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원경찰이나 그런 입장이 필요 없는 거네요. 맞춰보면서 하시는 거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저 같은 뭐 일자리밖에 엄청난 일자리, 이동부 주민들한테 많이 돌아가서 이렇게 소문내지는 또 나 있는데, 그러면 그. 그건 좀 건설 때 가면. 건설 때. 그러니까, 안 건설 때. 그건 몇 명 정도가 일자리가 저한테 될 수 있다고 하시고는, 시행하는. 거의 한 7,000명. 아니, 이 동네 그 예. 저 주민들이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 한국에서 와서 그들한테 달려서 그들한테 달려오지 말고요.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예전 사례를 보면은 만약에 현장에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건 이제 무상 건강하시다 그러면 사실은 뭐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몇 명 정도만. 짧게는 5명, 많게는 5명. 뭐 몇백 명도 가능하겠죠. 예. 네. 다른 데를 조사해보니까. 예. 하나 일부분이니까, 뭔가? 처음에 다 기획을. 교수님, 그 완공된 다음에. 네, 완공된 다음에 아마 거기 그 청환경 정비 요런데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완공되는 후에는 인력이 없어요. 우리 기본 인력이 환경이나 뭐, 많이 있어봐야 숲에서 정도에서 하는데 지금 홍천 같은데 이제 이게 거기 예를 들어 수단이 7명 지금 이러고 있대. 나머지는 없고 거기 관리소에서 이렇게 응? 청원 이렇게 해서 사실은 5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지금 아까 과장님이 하신 대로 뭐 7,000명이라는 건 연인원이에요. 연인원. 그러니까 제 말이죠. 연인원과 인력의 총 7,000명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로 따지면 한 8,90명 아니죠? 한 60명 그죠? 600명이 되나? 예, 그러니까 달로 나누면 몇 명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도 여기 한도 여기 포천 건설에서 직접 뭐 토크를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업체가 받으면 주면 이제 거기서 했을 때 여기서 우리 포천 건설에서 그죠? 우리 지역에 뭐 이렇게 인원을 좀 뭐 인력이나 이런 데 좀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저 왜 여기는 저 솔직히 이게 양수발전소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제 고향인데 저는 직장생활 하다가 37년 만에 들어왔어요. 이걸 제가 늦게 왔어요. 늦게 와서 무슨 걸음이 가게 됐어요. 사실은 지금 찾아오고 싶은 마음 요만큼도 없어요. 왜? 돈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자기 따지면 그게 무슨 도움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좋지 마세요. 지금 와서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보면 여기 사업소에 여기 지역발전소에 이제 사무실을 갖고 있지만 이게 봐도 한 도저히 주민들한테 득템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영향 효과다 무슨 것보다 이것은 주먹 구기심도 안 넘어가서 지금까지 제가 묻지 마세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해주시고 그걸 최근에 그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충 언론국당 넘어가면 저는 가만 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쪽으로 볼까요? 또 여기 시의원 의장님과 정신을 오셨는데
이거 잘 챙겨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것이 결국적으로는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 똑바로 쳐야 좋아해 주셔야지. 대처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냥 내 표 나오고서 그때 쉬는 대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저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정치인들한테 꼭 제가. 우리 젊은 정치, 젊은 사람들이 참 정치하는 좋아하는데, 그렇죠. 올바르게 가면, 이 시에서, 포천시에서 이거 가져가면 자꾸 저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시의회에서 정리 처리고 이거 똑바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셨습니다. 양수 가처분, 포천 양수 가처분 소장님께서 진짜 잘 정하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난 여기 있다 인기 끝나면 가만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만난 사람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서진 선업자님이 걱정돼가지고, 저는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앞에 있는 걸 그렇게도 몰라요. 원래 제가 저 뒤에 앉아서 막 떠들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앞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하니까 피가 나와요. 하여간, 우리 김영준 주장님 이하 직원 중에도, 항상 주민들 편에 서서, 뭐, 굳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지, 진짜 알면 크게 상관도 없어. 응? 사실. 왜, 잠깐만, 죄송한데, 왜 제가 이 말씀을 해보면, 지금 면장은 누구를 많이 들어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본연장도. 도대체. 이동명을 위한 사람 면장인지, 본연장인지, 개인의 조건성인지, 난 여기서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대학 교수로 39년을 다녔는데, 근데, 야, 지역에 놀랬어. 면장 관심 없어요. 자기 인기나 머리 갈 뿐이 나가고 있어. 본연장은. 시간을 빼앗아가. 동네 무슨 발전을, 발전하는 게 아니라 동네를 말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뭉쳐갖고 내 쫓아야 되더라고. 나도 안 되더라고. 면이 발전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37년 전에 살았던 것 같은 경우는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물론 힘이 있어야 되고, 일찍이 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네, 진짜. 자, 한국자님 화가 나시는데. 제가, 저는 면장님이나 면장님 축하했습니다. 했는데 못 온다는 거 협조해줄 수가 없답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협조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오니까 뭐 회의가 있다는 그런 핑계 같은데 이게 핑계로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죠? 그 제가 면에서 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를 못 해가지고 도착하신지 몰랐는데 만약에 도착하신다고 했으면 팀장님이라도 오셨으면 좋았을 건데. 다음 회의 때는 제가 체크해서 면장님이든 부면장님이든 안 되면 팀장님이라도 올 수 있게끔 제가 조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 좀 받게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아니, 근데 회장님 오셨는데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회의가 있다니까 그렇게 알고 하여간 원래는 맞았으면 좋은데 면장이라는 분이 와서 그래도 우리 또 주민들이 와서 아니, 딴 데 노동이 잘 갔더만요. 너무 싫다네. 내가 뭐 내가 좀 나쁜 소리를 하긴 했어요. 여러분. 하여간 면장 없어도 대학만 갖고 가니까 우리는 여기서 살 사람이고 또 공무원이에요. 이제 이따 가는 불나마 같은 인간들은 뭐 신경도 없어요. 왜 이게 이런 결과가 오냐면요. 자꾸 오성일 위원장이 잘못된 걸 가서 면회에서 이렇게 만들고 자꾸 지적을 하니까 지적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참. 그게 먼저. 그 공원이고, 2년 있다 갈 사람들이라, 네. 그냥 잘 있다 가면 되니까, 그만하네. 어쨌든, 저희는 면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면장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꼭 질문 있으시면. 참고로, 사무국장님 같은 분 덧붙이다 하면, 저희, 우리나라의 현재 7개 양도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여기서 그런 문제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포천 양도발전소 진행하지만, 지금 민원가를 받고 있는 게 영등하고 포천하고 포천하고 대단시 받고 있고요. 또 저희 사업이 가장 늦습니다. 영동이 가장 빠르고 포천, 포천도 많기 때문에 또 영동이나 포천에서 또 나왔던 문제들을 또 조정해서 저희가
근데 저 시경을 죽은 거예요? 계속 좀 번, 3분밖에 안 되라고 그러거든요. 7시 17분에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좋아하는 분이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정기위원회의 심의가 많이 끝나버려야죠. 정기위원회요? 네. 그건 이제 발전사업 허가 관련해서는 네. 네. 끝났습니다. 네. 지금 두 번이 됐는데, 네. 그래도 사람 얘기가 뭐라든지, 문제를 잡고 튀기기로 했었는데, 혹시 이제 조금 잡혀가니까, 허상 안 한다고. 네. 그거하고 이. 그거하고 틀립니다. 네. 네. 당연히 그렇죠. 네. 물어볼 건 아닌데, 여기 토지 매도의 영향이 많이 됐어요? 네, 저희 한 60% 이상 받아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저희 발전사 공개 허가를 부탁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직 앞으로 할 때예요. 예. 위험도 많이 많았어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하여간 제가 여기 오늘 이분 여기 저 이분 없이죠? 먼저 저도 한민 이사님을 뵙고 오늘 오시려고 이사님이랑 꼭 오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병원에 입주해서 입원하신다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또 수도지역 분들이 뭐 위원회를 또 들다가 만드신 것 같아요. 뭐 저는 그래 저희가 우리 협회가 제일 뭐 몸집을 자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 보면은 저희가 제일 크죠. 저희가 제일 큰데 저는 면 전체를 대상으로 놓고 하는 거고 그분들은 이제 수골지역, 비수골지역.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는 아마 다 함께 가는 게 또 좋고 또 그 의견이 이 주도 이 그 한선하고 사업자하고 토지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도 그 주민들하고 같은 한 마음이 돼서 해야 힘도 좀 해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계속 개통을 지금 제가 계속 아는 사람 지인 통해서 지금 라인을 계속해서 거기 지금 수골지역 총무하고도 이제 만나기 이렇게 했고 그래서 계속 라인을 구축할 테니까 하여간 다 모여서 함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되면 면사님도 나오겠지. 그 면에도 무조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그렇게 나오시네. 그거 그때 있으라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우리 장 국가장님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뭐 많죠? 내가 먼저 궁금한 거 있으시고 다 빠졌어. 이제 강신구 자연공회장님 궁금한 사항 있으세요? 다르게 살기 회장님 오늘 자료 확진자 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자세한 거를 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하나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도 좀 시작이 안 나와 있고 못하다 보니까 다음 저 회의들은 이런 자료를 갖다 좀 미리 확인하고서 그 자리에 맞춰서 자료 좀 옮기고 잘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뺀 데다가 자료를 미리 올리는데 잘 못 보죠. 그래서 내가 캡처를 해갖고 밴드도 올리고 핸드에다도 올리고 계속 자료를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데 잘 못 보세요. 제가 따라놔야 되는데 그러고 제게 이제 뭐 좀 제게 나쁜 건지 해서 잘 읽지를 못하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자료를 좀 미리 배포하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좀 미리 할게요. 다음에 할 때는 미리 배포해서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장 처음에 출근 때도 자료를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을 받고, 이 밴드나 이렇게 제 카톡에 계속 가끔 이제 좋은 자료가 있거나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자료가 뜨면 제가 제일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일 빠르다고. 저는 정보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거 내일까지 올리고 또 여기 와서 또 차장님하고 소장님하고 또 해서 정보를 좀 많이 받고 하니까 저희는 그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수골지역 분들도 아니고 비수골지역
그분들은 또 보상을 받고 또 이주까지 가서 하시지만 오롯이 피해 보는 사람은 그거 아닌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피해자라고 해요. 그래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는 틀려요. 나머지는 저희 책임이에요. 저희가 잘못해서 그때 30년 동안 돈 나오는 자금이 허투루 쓸 수도 있고 지금 잘못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7년 동안 돈이 나오는 돈을 계속 엉뚱하게 우리 지역에 쓰지 못하고 조례에 다 못박아 놓지 못하면 다른 데서 해나가게 되는 세나가는 표현이나 내 몫을 못 찾으면 내 걸 뺏기는 거예요. 내가 500원을 이렇게 비유를 하나 할게요. 500원을 이거를 가져가면 500원을 줄게 하는데 이거 안 가져가면 500원 뺏을 게 하면 얼른 가져가세요. 5만원 준다고 안 가져가실 거죠? 그러니까 안 가져가면 500원 뺏는다고 막 가져가실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뺏기는 거예요.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나서자면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딱 뺏기게 되는 거예요. 뺏길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피해는 오르지 우리가 없어. 소장님이 돈 주는 건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고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이 선배, 아버지, 혼, 삼촌 얼마나 잘해놓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 말씀드리면 유경사업 같은 거는 이 직접 사업자가 해요. 유경사업 특히 학생들 같은 데는 장학금이라든가 학교에 지원을 주는 거 근데 상당히 크거든요. 그걸 직접 하기 때문에 우리 이동에 학교가 네 개밖에 없잖아요. 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 하나. 다 이제 그린 스마트로 돼갖고 환경도 좋아지는데 여기서 나온 돈을 학교가 밀어주면 우리 아이들은 진짜 외국에서 다른 데서 올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소멸이에요. 인구가 늘어야 돼, 인구가. 사람이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 이동에 먼저 아이가 태어났대요. 이동에 아이가. 갑자기 네 명이 태어나갖고 출산용품을 주는데 면에 세 개밖에 없대네요. 그 딴 데서 빌려다 줬대요. 1년에 3명 난대요. 1년에. 아이가. 이게 많이, 이동에 태어나는 사람이. 그 정도로 뭐 전국적으로 하지만 심각하잖아요. 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양성발전소를 뭐 적극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환경의 피해도 최소한 안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줄이고 저감시키고 그것도 안 나오게 할 수 있으면 안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서 그 피해 보는 만큼 지원금을 우리 지역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아 내가 이걸 해놓고 회장이 돼가지고 제일 잘한 게 강단대를 정리화시켰다는 게 나 최고에 대해 성공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큰 겁니다. 어쨌든 정리화가 돼서 어쨌든 상경하는 걸로 봐야지. 미운한 거는 그러니까 하여간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셨고 또 소재 의사님 바쁘신다 한 시간 갖고 또 애쓰셨는데 또 이미술 교육 가시는 분한테 다 들었냐 이제 아시겠어요? 발전소에 대해서 좀? 네. 이의를 이해해 주시고 또 추가로 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 남은 얘기하는 네. 저기 뭐냐 그 땜이 완공됐을 때 그 수위가 발전시하고 또 펌핑시 그 수위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뭐 과연 뭐 몇 메나가 한 5 메나가 날지 뭐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수변을 따라서 그 울타리를 치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완충 지역을 넣어서 뭐 접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는 당연히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국가 보안 시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입사사고 위험이 한강이기 때문에 낚시 같은 것도 다 금지하고 텐트를 다 치고 해서 거기에 함부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끔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고차 높이가 30m 된다 그랬죠? 보통 이제 하부댐 같은 경우는 위험 외적이 좀 하부댐에 비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 한 5, 6m 정도
세입차가 좀 적어요. 한국땡은 위험인들이 이제 좀 작아서 또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는 한 10에서 15m 정도 그렇게 이제 발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위 차이가. 결국 그 젖을 때 이제 면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전체적으로 펜스를 키신다고 했는데 예. 그럼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결론은? 못 가요. 네, 예, 뭐라고? 뭐, 시에서 먼저 얘기했듯이 무슨 유람 시설이고 뭐 이런 건 꿈에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펜스라는 게 어깨로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펜스를 처음부터 접근을 하는 거지. 그런 질문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 그게 적분이 영향이 아니라 유람 시설이 되냐, 그걸 아, 그거는 이게 발전시설이고 국가 보안이 된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접근을 할 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반대하는 게 일반인이 아니고 예. 시 차원에서도 이제 뭘 한다는 겁니다. 그 거기에 어떤 다른 뭐 이번에 예. 시에서 뭐 약간의 조각도 있었는데 예. 무슨 뭐 건물화라든가 무슨 뭐 배를 끼운다든가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저희가 시하고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때 시에서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이게 나중에 준공이 되면 국가 보안시설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접근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게요, 물이 밤새도 물 빼고 전기를 주고 하잖아요. 다시 끊어오기로 하는데 쭉 빠졌다가 또 나중에 찌어주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 띄울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안전히. 그러니까 혹여나 이동 주민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산정수를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담을 하기가 힘들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네. 그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해줄게요. 그거는 먼저 제가 계속 그 창업 때도 말씀드렸고 그 소주시 박영희 시장님께서 거기를 관광 특구로 만든다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청사진을 보여주고 했는데 사실 국방부도 현재 안 했어요. 바로 옆에 지척에 쓰기 훈련장이라는 과학과 훈련장 50만 평인가 500만 평인가 그 훈련장이 바로 옆에 거기다 건설을 한다는 거는 아직 그거는 협의가 안 끝났어요. 협의가 안 끝나고 그거는 이제 사장님 지적하고 상당히 없는 거예요. 시설 외지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시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그게 생긴다고 했을 때 생긴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생긴다고 해도 우리 지역 사람들이 거기서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투자하는 업체,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금 여기 주민들이 가서 거기 가서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몇십억씩 투자해서 거기서 그런 사업체를 한다고 운영한다는 거는 딴 뭐 사정수처럼 조그만 유락시설 그 정도 아니라 굉장히 그림이 커요. 굉장히 그림이 커서 오늘 좀 두고 봐야 될 거. 사실 용역은 다 끝났었어요. 용역은 다 끝나면 그렇게 한다고 완료 보고까지 한 상태인데 근데 그것도 그렇고 장준하 기념관도 지금 또 불법 맞죠? 그 장준하 기념관 그 설명을 좀 드리자면 그 정원 3D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용역과 관련된 거예요. 그 도시계획에서 뭐 그런 뭐 아무튼 그런 농도조정이고 그런 종류의 용역 예산인데 그 사업 내용이 좀 변경이 됐던 게 좀 규모가 많이 축소가 됐었어요. 그리고 국비 지원 없이 11호만 몇십억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변경이 되고 또 국방부 토지 협력하는 게 조금 수월하게 안 돼가지고 물론 뭐 발국 부장님께서 국방부하고 소통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국방부는 이렇게 뭐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토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축소가 됐고 사업 내역 자체가 축소가 돼서 11호 전체적으로 몇십억을 드릴 수 있을 만큼의 그게 타당성 있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조금 다시 검토에 들어가서 그 부분이 아직 뭐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서 그때 전 회기에서 고려이 되고 이번 회기에도 예산이 다시 올라오진 않았기 때문에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관련 하에 그 아직 좀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장기간 기념하는 사실은 그거하고 저랑 큰 상관은 없어요. 그게 파주인가 연수인가도 있죠. 그분 파주의 장기라 사실 공원이 네, 공원이 있죠. 공원이고 여기 와서 돌아가셨다는 그 의문사 됐다는 현장만 있는 거지 포천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뭐, 그 장기간과 자제분한 그 유종혁 그 회장님하고 그 의문사 진상위원회 목사마 해갖고 호출시 시장님 하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왔대요. 그 저 한우 갈비 도리도를 말고 앞에 공터 있죠? 그 저 주차장 하나 있는 거 포단지 고기다 한다고 했던가요? 고기다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한우 홍보관에다가 또 한다는 얘기 있었죠. 홍보관도 그런 뭐 그 코너에 하나하나 해석했다는 의견만 있었죠.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 먼저 그 남문재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건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장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오? 이 발전 우리 지역에 지역에는 사업비에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보기 때문에 아주 반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역에 쓰는 돈이잖아요. 우리 이동에 만약에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에 원래 750만 킬로 메가와트에서 한 148억이었는데 죽었으니까 145억 된다고 해서 아까 그걸 들으면 그 처음에 그 7년만 나왔나? 7년만? 10년간. 그렇게 되는데 그 돈을 그런 데다가 쏟아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처음에 그 초안이 용역이 처음에 나왔을 때가 딱 양수발전소가 생기면서 바로 시작했거든 그냥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야.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 돈을 그쪽으로 해서 좀 썼으면 하는 생각을 아마 그런 부상을 했던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되죠. 그 돈을 쓰면 시비를 의장님한테 돈 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갖다 쓰면 안 되죠. 바로 또 질문. 앞으로 돌아온 문제점을 살펴보세요. 우리 주민이 알아야 되는데 결국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주민들은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네. 그런데 시에서는 그렇게 할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그게 될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한일수원에서 실행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시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는 안 된다는 그런 걸 갖다가 확실하게 이 주민이 아실 때끔 그런 걸 해갖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네. 또 저희 또 우리 저 임원진들 학교에서 또 제가 한손에 올 때 시간 되시는 분들 해서 내가 한 달에 두 번씩도 오니까 또 아직 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또 저희 임원들 또 아실 분들에서 간담회 때도 충분히 다 말씀드리고 자료도 이제 다음부터 좀 미리도 하고 해드리고 하고 한손 측에서도 지금 진행되는 게 뭐 여기 지금 사업소에 크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건 나중에 환경영향평가 할 때나 좀 더 우리 주민들하고 많이 접촉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당장 있어봐야 20 대시는 분들 이제 토지 보상 응? 거기 그쪽에 지금 먼저 의향서를 먼저 받아야 또 그게 또 많이 60%를 했다고요? 전체 필지 아, 그거는 이제 그냥 의향서라서 발전소 허가를 위한 의향서지 그 토지 이제 보상 의견을 아 내 땅을 빨리 사주세요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 빨리 팔게요. 응? 사업하세요. 나 땅 내놓을게요. 그 의견서거든. 그다음에 그 최 차장님이나 김 사장님 빨리 욕 먹지 말라고 주민들이 많이 좀 도장을 찍어주신 모양이네. 빨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러니까 그 토지를 그런 건데. 그래서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진행대로 가면 우리 또 주민협회에서도 계속 공지 올려서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저한테 하면 제가 또 거기다 충분히 또 의견을 해서 알아서 충분히 자세하게 또 저도 좀 알아볼 때 다 알아보고 그래서 그래도 양수발전소 주민협회 이동민들이 그래도 양수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제가 최대한 많이 정보를 많이 드려서 누가 뭐 물어보더라도 충분히 대답하고 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이 관심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주민협의회에 관심이 있고 뭐 이렇게 하시다면 저한테 연락해서 뭐 회원이 되셔도 좋고 또 우리 특히 그 이장님들, 이장님들이 저 지역에 많이 가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동은 여기 도평리 문제가 아니라 전체 주민들이 다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해주시고 이제 저는 얘기 그만하려고 또, 또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너무 같은데 좀 자 그럼 정리를 할까요? 네. 우리 잠깐 정리해 주시죠. 자, 전화하고 뭐 주문들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빨리 집에 아시고 싶은 마음만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참 말씀 다 들었고요. 사진, 아, 기념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오셨으니까 좀 창경식, 창경식을 찍어갖고 나한테 하나 보내줘. 어떻게 했을까? 이거 책상을 찍어갖고 앞으로 이장님 안되죠? 이동면? 네, 저 이동면이 하냐? 이동면. 네, 내가 이동면 하겠습니다. 이동면! 화이팅!